오늘은 바지락을 어떻게 급여하는지 요리 방법을 잠시 보여줄 텐데요. 보시면 지금 싱싱한 살아있는 바지락이에요. 보시면은 바닷물에 들어있는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바지락을 깨끗이 씻은 후에 해감 단계를 한 번 더 거칠 텐데요. 사람과 달리 소금을 더 집어넣거나는 하지 않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깨지거나 입을 너무 벌리고 있는 아이들은 제거해 주시고요. 신선한 바지락을 위주로 이렇게 물에 담가서 해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은수저를 더 집어넣거나 깜깜한 곳에 놔둬주시면은 한두 시간쯤 지나서 깨끗하게 해감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깨끗해진 바지락에 물을 부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거품은 걷어내주고 하얀 국물이 나오기까지 우려내주어요. 거품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끓여줍니다. 끓여낸 바지락은 껍질을 제거하고 살과 육수를 남겨주세요. 잘 식힌 다음에 냉장 보관하셔도 좋고 아이들 밥에 따뜻할 때 섞어서 급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살을 가위 등으로 잘게 잘라서 섞어서 급여해 주세요. 반려견 자연식의 모든 것 퍼센티지 채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